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제가 클라리넷 레슨을 할때 복잡하거나 빠른 리듬이 나오면 어김없이 이 부점과 역부점 리듬을 이용한 연습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저 역시 어려운 악보를 만날 때 부점과 역부점 리듬 연습을 반드시 하는 연습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점 리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부점 연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부점 리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부점이란 붙이다 혹은 더하다라는 의미의 붙을 부자를 사용해서 음표나 쉼표의 오른쪽에 찍어서 원래 길이의 반만큼의 길이를 더한다는 표시입니다. 점 4분음표 혹은 점 8분 쉼표에 표시되어 있는 그 작게 찍혀져 있는 이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부점 리듬은요, 점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합쳐진 그 리듬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부점 리듬의 설명은요, 랑게누스 클라리넷 교본 1권 78번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악보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리듬의 형태가 부점 리듬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요. 점음표의 길이를 쪼개서 부점 리듬의 구조와 길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도, 오, 오, 레, 미, 이, 이, 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리듬을 뒤쪽에 세 번째, 네 번째 리듬에서 보면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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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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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렇게 리듬을 쪼개서 정확한 리듬을 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부점 리듬을 어떠한 상황에 적용해서 연습을 할까요? 랑게누스 클라리넷 교본 1권 67번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악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가락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점 리듬을 활용해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메트로놈과 맞춰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마디를 볼게요. 각 메트로놈 소리가 솔, 라, 시, 도에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속도를 점점 높여보는 거죠. 자, 제가 속도를 또 높여볼게요. 네, 이렇게 또 맞춰서 연습이 됐으면요.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원래 악보대로 이제 연습하고 연주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16분 음표가 가득한 악보를 한번 볼게요. 자, 랑게누스 클라리넷 교본 1권 99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악보의 경우 두 가지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4분의 4박자처럼 메트로놈 소리와 첫 번째 마디에 파샵, 그 다음 레, 시, 솔을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느린 속도에서 이 리듬을 연주했을 때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잘 된다 하시면 이제 속도를 점점 높이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원래 4분의 2 박자로 메트로놈 소리를 한 마디에 두 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메트로놈 소리를 파샵과 레에만 이제 맞추고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악보 하단에서 보이는 아티큘레이션이 있는 그 ABC 같은 스타일의 악보도 동일하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먼저 부점으로. 자, 이렇게 연습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하게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히 연습을 하시면요, 리듬을 고르게 빨리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조금이라도 빠르고 어려운 악보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는 연습이에요. 제가 클라리넷 레슨을 할 때 배우시는 분에게 이렇게 다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부전 연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역부점 연습도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역부점 연습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하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부점 리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한번 익숙해져 보세요.